매주 수요일 2부에 살짝 열리는 우리들의 행복한 책방이죠. 2주의 책, 오늘의 북소믈리에는 성바오로 딸 수도회 꾀꼬리시죠. 강소영 마리아 수녀님이십니다. 수녀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인가요? 그렇죠. 저는 한 달 만에 늘 듣는 것 같아서. 아, 저에게는 오랜만이 아니네요. 오늘 좀 팟캐스트를 잠깐 끊어가지고, 예. 아, 그러셨군요. 내일부터 다시 듣겠습니다. 제만 끊어버리시고 팟캐스트는 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팟캐스트 제가 다시 듣는 걸로. 책 읽어주는 수녀님이시기도 하니까요. 지금 11월 20일이에요. 오늘이. 네. 위령성월 이제 중반 지났고 전례력으로도 한 해를 마감하는 때라.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잘 보내고 있죠. 예.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 가족들하고 함께. 네. 저기 어저께는 아주 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제가 원고를 보내드렸었는데. 예예. 우리 그 제가 원고가 다 완성되지 않은 거겠죠. 아는 것이 같던 모양이에요. 아~ 작가님이 저녁 8시에 그거를 보내주신 거를 제가 그제서야 발견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 프란치스코 영화 봤거든요, 어제 저녁에. 아, 그러셨군요. 네. 회사에 갔는데, 네. 이제 영화 보기 전에 전화기를 꺼놔야 되니까 그때서야 발견을 하고서, 아우,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오늘 방송 네. 잘하려고 그랬나 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가 봐요. 네, 최근에 무슨 일 있으셨나요? 김장을 했어요. 김장이요? 지난주 금, 토, 일, 주일 오전까지 3일 동안 김장했는데 1200포기 입출을. 1200포기요? 네. 식구가 많아서 저희는 잔칫날처럼 합니다. 네. 예. 금요일 날에 밭에 가서 배추와 무를 뽑아오고 개미처럼 영차, 영차 이거를 나르고 씻고 다듬고 절여놓고 뭐 이런 다음에 동시에 배추 속에 들어갈 야채와 양념 준비를 해요. 네. 아, 처음에는 이 산더미 같은 배추와 무가 어떻게 김치가 될 것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쪽딱 맛있는 김치가 김치 냉장고에 그득 차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김장을 하면서 전 그런 생각했어요. 하느님 나라가 여기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안 그래도 복음에서 그 각자에게 한 미나씩 나눠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봐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예, 예. 각자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기꺼이 내어놓고 또 그 결과물을 기쁘게 나눈다는 면에서 하느님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나저나 수녀님 건강이 걱정이네요.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허리 안 아프신가요? 라고 사도요한님도 물어보시고 그러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주주강님도 얘기해 주고 계시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주주강님 대단하시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예전에 김경희 이랬어요. 그러셨군요. 예. 김경희 제마 수녀님이랑 예. 김장을 하면은 그 각자 부서가 있다. 맞아요. 나르는 각자. 부서, 절이는 부서, 뭐 정리하는 부서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다 고생이시죠? 우리 제마 수녀님은 아나운서 부서예요. 아나운서 부서세요? 그건 무슨 부서인가요? 김치 속을 나눠주고 다니면서 여기 얼만큼 뭐 부족해요. 여기 이제 끝났어요. 아, 알림 부서군요. 거의 끝나가요. 알려주면서 얼마나 신나게. 그러셨군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부서를 네. 나눠가지고 하는 게 참 다 예뻐요. 네. 그 마음이. 그거는 누가 정해주지 않고 그냥 보면서 자기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싶으면은 얼른 가서 정말 바닥에 떨어진 배추잎 이렇게 자매들이 지나가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거 쓸고 다니는 스님도 있고 예. 흘러내리는 앞치마끈도 다시 잘 매주는 스님도 있고 간식을 준비하는 스님 모두 다 함께 김장을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하느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그것을 기쁘게 나눈다는 점에서 이게 하느님 나라로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또 저는 춤을 추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춤을 춰요? 예. 예전에 이병호 주교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성사님께서는 마치 왈추를 추시는 것처럼 일하신다 이러셨는데 네, 서로의 스텝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기쁘게 일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또 말추를 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은 수녀님이랑 제가 춤추고 있네요. 그리고 그 애청자분이랑 그러니까요. 애청자 같이. 행복가족들과 함께. 아, 참 예쁜 맞아요. 말입니다. 강수녀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하얀 민들레님이 아이고. 남겨주시면서 할 때는 힘들지만 냉장고에 있는 김치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까지 그렇죠. 해주셨는데. 이제 겨울 준비 다 했어요. 이 민들레님 네. 포함한 우리 행복가족들이 이제 책 소개로 함께 춤추면 좋겠습니다. 왈츠 추는 아, 예. 느낌으로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그곳에 빛이 있었다네요. 예, 맞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파트릭 텔리에고 의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쓰게 된 건지 또 어떤 내용인지. 이분이 루르드 성지의 의료 검증국 상주 의사세요. 그냥 예. 의사가 아니고요. 네네. 루르드라는 곳은 다 알다시피 모든 곳에서 희망을 잃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기적의 장소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의사 선생님은 정말 많은 초자연적 현상을 목격하면서 죽음이 최후 승자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임사체험, 그러니까 죽음까지 갔다가 온 죽음 직전까지 그 왔다 갔다 한그 체험을 한 사람들을 과학과 가톨릭 신앙의 관계 안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것이 이 책의 집필 의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과학과 종교,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 나서는 현대인들이 죽음 이후에도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뜨게 하고 싶었던 그것이 이분의 의도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에 마음을 열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데 임사체험이라고 하면 그 영화 속에 유체이탈하는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먼저 떠올라요. 네. 예전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생각나는데 혹시 아, 아세요, 지디님도? 그럼요. 알죠. 오마이 러브 뭐 노래도 있고. 그렇죠.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 자기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서 죽은 자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황망해 하는데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곁을 맴돌면서 어떻게든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는데요. 그 임사체험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고나 질병 따위로 의학적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체험이라고 해요. 근데 임사체험을 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깜짝 퀴즈. 임사체험을 한 이들의 공통점. 네. 글쎄요. 뭘까요? 뭘까요? 다행이다? 돌아왔다? 약간 비슷한데요. 예. 이분들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생을 사는데 첫 번째 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어떤 삶이냐면 아주 기쁜 삶을 살아요. 기쁜 삶을 예. 산다고요. 천국을 맛봤던, 지옥을 맛봤던, 어쨌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서 사는 것이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구나. 준비하는 것이로구나. 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세가 있어요. 그 여기에서가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돈이며 명예며 뭐 이런 것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다 연연해가지고 혈안이 돼서 살지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은 맥락으로 네. 영화 어바웃 타임을 보면 하루를 두번 살아봐라 이런 조언을 하거든요. 그래요?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주인공이 하루를 그냥 쭉산 다음에 그 하루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루에 있었던 아름다운 장면들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일상 안에서 너무 무표정으로 있거나 하늘도 보지 않고 아름다운 거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사는 것보단 좀 예쁜 걸 찾아야겠다 다짐했었는데 수현님 얘기 들으니까 그 영화 속의 한 장면도 떠오르네요. 그건 마치 저녁 때 우리가 성찰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하루를 그러네요. 다시 돌아보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 그리고 또덜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임사체험 얘기를 하셨고 아무래도 또 이번 달이 위령성월이라 죽음에 대한 네. 묵상도 하게 되는데 책을 쓴 분이 의사이고 과학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그본 죽음은 좀 영성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분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음이 최후 승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코린토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장 55절에요. 예.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이 마치 적장과 마주하는 장수의 장엄한 선전포고 같아요. 네. 죽음이 마치 사나운 개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 나를 우습게 알고 덮쳐요. 개가 덮치는 것처럼. 맞아요. 개를 무서워하면은 막 달려들잖아요. 근데 두 눈을 부릅뜨고 맞서면 꼬리를 내리고 슬슬 피해 달아납니다. 네. 물론 육체의 죽음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오겠지만 살아있는 내내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이에게는 정작 그 물리적인 죽음의 순간에도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토록 보고 싶던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자는 누구나 한 번쯤, 아니 모든 이가 치열하게 질문하게 되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와 인사체험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이 책을 썼는데 그 질문은 바로 죽음은 정말 삶의 끝일까? 삶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끝나는 것일까? 죽음 너머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은 그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디님은 어떻게 죽음을 바라보는지 궁금하네요. 잊고 있죠, 저는. 잊고 있어요? 자꾸 잊게 됩니다. 예. 아, 네, 어제 잊지 말아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나눔하고 수녀님 네. 말씀드릴 때 죽음은 영원한 또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또 다른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슬픈 게 아니다. 인디언은 노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굉장히 슬퍼한대요. 그 노인의 지혜를 드릴 수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서구인들은 아이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한대요. 그 아이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 죽음이 하느님께 가는 또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죽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다시 돌아온 임사체험자들은 터널 끝에서 빛을 봤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면 좋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음이 끝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터널 보면은 터널 지나면 이제 바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그 순간은 터널에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두 세 개의 경계선에서 일종의 현관에 들어섰다고 증언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세상, 곧 그곳을 체험한 이들에게는 완벽한 참 행복인 정말 상상이 불가능한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에르 세르티앙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쪽에서 보면 죽음은 어두운 그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눈부신 입구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문이네요. 네.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위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수녀님 이 책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지 인상 깊은 한 대목도 책 읽어주는 수녀님답게 읽어주실까요? 제가 이 책 전체가 다 좋았는데 많은 체험들이 있고 또 그중에 우화도 있고 그러는데 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쌍둥이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지디님하고 같이 나누어서 읽자고 제가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아, 예. 이번엔 그러면 저도 같이 예. 네. 읽어보면 어떨까? 책 읽어주는 지디 이렇게 됩니다. 아유, 매력적이세요. 진짜. 저희가 음악도 준비했는데 그럼 음악 한번 싹 깔고 같이 읽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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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 우화는 예.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하나에는, 아, 들어보면 알겠네요. 그래요. 지금 음악 흐르고 있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네. 말도 안 돼. 다음 세상이란 건 없어. 너는 참 어리석구나.
여기를 벗어난 곳에 뭔가 또 다른 게 있기를 왜 바라는 거지? 엄마 배 바깥에 대체 뭐가 있을 거라고? 저편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많아. 그곳은 아주 환하고 큰 기쁨과 감동이 있고 무수히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대. 예를 들면 그곳에서는 입으로 음식을 먹는데. 말도 안 돼. 우리에겐 탯줄이 있고 그걸 통해 영양분이 우리한테 온다는 건 상식이잖아. 입으로 양분을 섭취할 순 없어. 게다가 네가 믿는 그 다른 세상에서 되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건 순진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뿐이야. 삶은 엄마 배 바깥으로 나감과 동시에 끝나는 거지.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뿐이라고. 미안하지만 난 너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 물론 다른 세상의 삶이 어떨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너한테 아무것도 증명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나는 배 바깥으로 나간 이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우리는 엄마를 만날 거고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실 거야. 엄마라고? 넌 엄마라는 존재를 믿는단 말이니? 아, 엄마가 대체 어디 있는데? 엄마는 어디에나 계셔. 너도 그걸 분명히 느끼잖아. 엄마는 우리 주위 어디에나 계셔. 우리가 생겨난 것도 또 살아있는 것도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안 계셨다면 우리는 없었을 거야. 터무니없는 말이야. 난 어떤 엄마도 본 적이 없어. 엄마란 존재는 없어. 아니, 그건 너의 관점일 뿐이야. 난 사방이 조용해졌을 때 엄마가 노래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 또 엄마가 우리 세상을 어루만지는 것도 느낄 수 있지. 나는 진짜 삶은 배 바깥으로 나간 이후에 시작되리란 걸 믿어. 이주의 책 그곳에 빛이 있었다 중에 우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쌍둥이의 이야기. 네. 책 읽어주는 지디 와수녀 이렇게 코너 속의 코너를 만들어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향기로운 여인님이 두 분이 책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리얼하게 읽어주시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리고 아타리나님은 우리 손자가 생각납니다 라는 얘기도 생각나셨어요? 있잖아요. 예. 그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 아이들의 삶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화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가 지금 마치 하늘나라에 태어나기 위한 태아인 셈이구나. 아. 우리는 엄마 뱃속에 속에서는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았지만 지금은 하느님 주시는 뭐라 그럴까 모든 영적인 것들 미사든지 전례든지 이런 것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하느님 나라에 태어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때 영양 보조구로 탈진해가지고서는 저기 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정말 맞들이고 살고 영적으로 커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이 대목을 보면서 하게 되었던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영영사구님이 삶과 죽음 언젠가 누구나 한 번쯤 가는 곳이지만 걱정 반 두려움 반입니다. 지금 저는 친정엄마의 치매와 더불어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 걸 경험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주님 곁으로 얼른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잠깐 생기면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수녀님 말씀과 책을 들으니까 저한테 꼭 맞는 책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머님이 그러면 지금 또 다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인 거고 그렇죠. 예, 이제 배 바깥으로 나가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매님이 이제 어머니가 돼서 그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때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또 다른 아이인 것처럼요. CPBC 짱님은요. 어쩜 뱃속 아기들 얘기로 그분의 이야기를 연결시켰는지. 놀랍네요. 이 얘기.
그러게요. 진짜 놀랍네요, 수녀님. 그렇죠. 오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 이야기까지 수녀님이랑 저랑 주고받으면서 읽어봤는데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권해주고 싶으신지. 네. 임산 사목 교육이나 호스피스 활동과 또 환자들, 죽음 이후의 삶이 궁금한 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자분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스도의 신앙은 또 부활 신앙이기도 하죠. 예, 궁금한 분은 직접 읽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한 책 제목은 그곳에 빛이 있었다 였습니다. 이 책 속의 내용 중에 못 소개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또 짚어주시면서 우리 행복가족들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 책에 나온 여러 임사 체험자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이 다섯 번째 증언자인 글로리아 폴로 담임님 이야기예요. 예. 이분은 지옥에 갔었대요. 네. 나는 지옥에 갔었다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예. 그중에 일부지만 이번 주간에 책 읽어주는 수녀와 수사에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요? 네. 예. 지금 당장 책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것이라도 들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다면 천국에 대한 갈망과 기대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그 책 읽어주는 수녀와 수사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예. 추워진 날씨에 우리 행복한 아침 애청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기디님을 비롯한 제작진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3097님이 책 제목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오늘 2주의 책 제목은 그곳에 빛이 있었다고요. 네. 이 책 받고 싶은 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이랑 주소까지 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면서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이 부른 하느님의 어린 양 들을게요. 들으면서 우리 마리아 수녀님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안녕히 계십시오.